가덕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의 20년 숙원인 가덕신공항이 마침내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것이다. 부울경의 수도권은 물론 대구, 경북, TK, 을지변 반대에도 그 오랜 기간 안전하고 24시간 운항 가능한 신공항에 매달린 건 육해공 프라이포트를 구축,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로 비상하려는 꿈 때문이었다. 가덕신공항은 그 꿈의 시작이다. 가덕신공항을 기반으로 한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부울경의 비전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망국적 흐름을 반전시킬 마지막 희망과도 같다. 이 때문에 이날 특별법 통과는 부울경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 신공항 근본적 재검토 결론에 따라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에 당시 정책위 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 지 93일 만이다.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으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을 특정함과 동시에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 제7조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가 열리기 전인 2029년 12월 이전 개항을 위한 최소한의 법 규정을 담은 것이다. 여기에 국가재정을 활용해서 공항을 짓고 제14조 공항 건설 예정지 경계로부터 10km 범위 내에서 개발 예정지역을 지정 제12조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사물품과 용역계약 시 인근 지역 기업을 우대 제18조 하고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건립 추진단 제13조을 만든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여기에 부칙 제2조의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추진 중인 공항 개발 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실질적으로 김해 신공항 계획을 백조화했다. 그러나 애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비하면 사전 타당성 조사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특례 조항이 상당 부분 빠졌고 부울경이 강하게 요구한 별도 공항공사 설립 등의 조항이 법안에 반영되지 못해 추후 과제로 남겼다. 야당과 수도권 언론이 이번 특별법에 대해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모든 필요 절차를 생략한 묻지마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법안의 실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권과 부산시는 특별법 처리로 가덕신공항 추진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해 다음 정부 임기 초인 2024년에는 첫 삽을 뜨겠다는 보관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중 이낙연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법의 당경 여러 행정 절차에 대한 정부 활동을 점검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도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전창훈 기자 JCHF 부산.com